안녕하세요. 유정학부입니다. 오늘은 무선 선풍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성은 간단합니다. 무선 선풍기,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설명서. 프롬비 사이트에서는 34,000원대에 팔리고 있는데 일반 쇼핑몰, 오픈마켓에서는 29,000원, 28,000원, 요 2만원 후반대 저렴한 금액의 무선 선풍기이고요. 뜬금없이 무선 선풍기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착상용이고요. 무선 선풍기입니다. 그리고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높이가 29cm 정도 높이, 제일 넓은 부분이 뭐 한 15에서 16 정도. 본체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오, 생각보다 소리는 들리시나요? 생각보다 소리가 조용해요. 네. 저렴한 탁상용 선풍기도 2-3만원 이상씩 하는 것들도 꽤 있는데 회전도 안 되고 뭐 거의 고정형인데 이거는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좌우가 되고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2단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2단. 아, 3단 정도 되니까 제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아주 저가형 그 선풍기가 있는데 그거 소리 정도 되네요. 바람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정면을 기준으로,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90도까지, 상하좌우도 한 45도 정도, 최대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밑에가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케이블 들어있어서 USB-C 타입으로 충전하면서 유선으로 급할 때는 여기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USB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서 밑에 이렇게 그 화살표가 있는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이거 케이스를 어떻게 분리해요? 설명서 보고 있는데 계속 안 돼갖고 선풍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안전망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그걸 계속 아, 네, 간신히 열었네요. 너무 뻑뻑한데? 네. 커버는 돌려서 빼주시고, 청소도 물티슈 같은 걸로 가능하시고요. 뒤에 스트랩이 있어요. 가죽 스트랩이 있어서, 뭐 들고 다니거나 뭐 걸어놓고 쓸 수도 있고요. 보통 핸디형 선풍기 몇 개씩 갖고 있는 바람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러 갈 때, 이렇게 뭐 유모차에 걸거나, 뭐 놀러 가서 평상 같은 데 펴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상에서 쓸 때 좀 바람이 꽤 시원한 편이고요. 제일 가운데 했을 때 아예 안 나진 않은데 기존의 다른 탁상용 선풍기에 비하면 놀러 갈 때 5000mAh니까 제일 약한 바람으로 12시간, 지금처럼 강풍 모드로는 3-4시간, 2단계로는 뭐 7-8시간 정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충전하면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코드 빼서 뭐 이렇게 협탁이나 이런 테이블을 올려놓았을 때 미끄러지지 말게끔 미끄럼 방지 패드, 눈슬 패드가 부착되어 있고요. 오늘은 프롬비 윈드스핀 코드리스 무선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언박싱 겸 간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내지 않았지? 시작!